아, 여기까지 옵니까? 아, 저 여기. 그러면 일단은 여기 걔가 발전기 요 정도부터 개발소는 하겠습니다. 네. 아니죠. 일단 진행이 안 됐으니까 실전을 보시죠.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뭐 여기 이제 그렇게 될 일이 없으니까요. 자, 왔습니다. 백집은 세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, 아직. 근데 제가 아까 여기 80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아까 제가 135 정도라면 개가가 만만치 않아요. 여기 지켜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한 100의 집이 불어난 게 네, 50집까지도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한번더 와서 받아주게 되면 자체로 득이에요. 근데 이거는, 아이고. 노리는 게 있나요? 아, 이거 뭐 바로 역습이네요. 이을 때, 김진희 선수가 노리는 부분이 여기였다면, 오희진 선수도 이 역습에는 여기를 나와서 그냥 이런 정도로 두면 100이 마지막 수두는 자리, 이 자리를 안 끊기면 수상전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. 이제 여기를 나와도 두고 나와서 끊는 게 있어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김진희 선수가 여기까지 뒀는데 치밭, 아, 그렇죠. 그 자리가 그냥 나와서는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는데 치받아서 두는 게 굉장히 날카로운 수고 어디 한 곳을 받는 순간에는 이미 많이 당했어요. 그한 곳이란 게 여기든 이건 뭐 자칫하면 그냥 수상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요. 이렇게 두게 되면 이미 이 자체가 활용을 많이 당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미 받는 자체가 좀 어려워졌어요. 애매해졌네요. 네. 치 받는 수가 굉장히 훌륭한 수네요. 와. 자, 밀었습니다. 자. 김진희 선수는 시간 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. 이 자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. 수로가 나는 것을 떠나서 흙이 여기를 두게 되면 집 차이가 워낙 나니까요. 이 교환 자체는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. 근데 뭐 백도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이거 두게 되면 여기 둬서 끊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끊어도 수상전이 확실한지 이 의문이에요. 그래서 아래로 이어야 됩니다. 네, 정수예요. 건너붙이는 건 나오고 끊을 때 이렇게 뒀어. 끊으면 큰일 나죠. 아래쪽으로 끊겨서 다 잡힙니다. 흙도 이제 활용 정도로 하고서 어느 순간에 돌아가야 됩니다. 아, 그 자리요. 야, 거기까지 됩니까? 끊으면 어디에 두겠다는 거죠? 있겠다란 뜻이죠. 흙두 점을 그냥 있겠다는 네. 건가요? 촐기 한번 연결하고 가겠습니다. 사용합니다. 아, 김진희 선수 끼우는 수 노리나요?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가 늘어났죠? 이 정도는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 누른 순간에는 이거는 집 차이가 이렇게 해서 이건 수상전도 이건 노려볼 파워되는 만하네요. 순간에 이거 잡을 수는 있긴 하고 이거 잡는 것도 어렵네요. 이미 한세 집은 손해 봤어요, 백이. 이거는 네. 끼우는 게 되면 결정타입니다. 그렇네요. 103번도 맞습니다. 그럼 김진우 선수 수사상은 이건 보고 둔 거네요. 여기 둬야 된다라는 얘기죠. 이거 결정타로 갈것 같은데요. 단수치고요. 이을 때 끊는 자리가 워낙 아프니까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형태의 모습은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수를 늘려두고 끊어버리면 그렇죠. 수상전이 이건 뭐 하나, 둘, 셋, 넷, 백이 수가 너무 다섯, 없는데요. 여섯, 일곱, 여덟, 아, 그래서 아래로 그냥 아예 끊어버렸어요. 크게 끊어가서 지금 오희진 선수의 판단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거 위쪽으로 단순하게 끊었다가는 이 끼운 수가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이거는 전체가 수가 날수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. 네. 자, 보시죠. 항상 30초 여기 이렇게 하나, 쉽게 보겠습니다. 둘, 이렇게 되면 살수 있는데요. 교환 없이 다섯, 여섯, 살았을 때 일곱, 여기에서 어떤 수가 여덟,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. 아홉. 자, 실전 보시죠.
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흑의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교환인데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거기 거기까지 끊어가면서 거기가 아 근데 김진 선수가 수를 너무 빨리 보네요. 오 정말 한 수에 1분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어 뭐 오진 선수로 하여금 뭐 수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줍니다. 네. 여기를 뭐 끼우거나 이런 것보다 이거 끊는 게 너무 괴롭네요. 단수 치면 여기 뚫어서 위쪽 다 잡혀서 대책이 없습니다. 끝나죠. 그러면 있거나 늘어야 된다는 건데 있거나 늘는 게 선수가 안 돼요. 아, 아 잡습니까? 잡았어요. 단수 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이거는 사실상 거의 바둑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수 교환을 하나 하고 확실하게 여기를 이렇게 둬서 요 한 눈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된다면 뚫어서 집 차이 크게 나죠. 다 잡혔습니다. 네. 결정타인 것 같은데요. 원래는 백이 이 흙을 다 잡는 전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었는데 네. 이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거지만 역으로 중앙에 백세점이 위험해졌어요. 네. 곤란해 보이는데요. 지금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선택이 딱 남았어요. 여기를 둘 때 이것까지 두느냐. 아, 두네요. 아, 고민도 하지 않고. 이거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. 아, 이것 해도 있겠네요. 이거를 따내면 이 바둑은 못 이겨요. 가망성이 아예 없습니다. 이게 뚫어서 이거는 여기 잡혀버리면 아무리 여기 뚫고 나가도 안 되고요. 그냥 중앙을 막아야 되는데요. 중앙을 이렇게 막았을 때 아 지금 나가나요? 이어져 있다고 보면 이것까지 하면 흙이 이렇게 되면 여기를 패하는 게 있는데 아 지금 나갔죠. 여기를 입구자로 먼저 선수했을 때 백이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패도 안 되네요. 아 그러면. 근데 자 김진희 선수가 멈췄습니다. 냉정한 것 같아요. 이 냉정함이 여기 교환 자체가 득이라는 거예요. 네. 다음에 잡아도 전혀 영향이 없죠. 하지만 안 두고 그냥 나갔으면 찝어서 뒀을 때 바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는 크거든요. 오유진 선수가 한번 이제 응수타진 했지만 나간 것이 이제 결정타가 된 것 같고 오유진 선수로서도 이 따낸 수로도 이제 버텨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 결과가 됐어도 여전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